안녕하세요, 소랑입니다. 출격을 진짜 오랜만에 돌아보는데, 일단 첫 번째 출격은 모바일 방어의 적 속성 강화. 적이 냉기 피해를 많이 입힌다고 설명에 나와 있더라고요. 저는 뭐 어김없이 오베론을 가져왔습니다. 제가 사실 워프레임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오베론이에요. 저는 약간 게임을 할 때, 제 마음에 드는 캐릭터가 있는지, 제 마음에 드는 무기가 있는지, 그거를 제일 먼저 봐서, 오베론이 없었다면 워프레임을 이렇게까지 오래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오베론 리워크된 걸 써보니까, 이렇게 모바일 방어나 생존처럼 좀 버텨야 하는 미션에서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이제는 출격에서 오베론을 써도 그렇게까지 미안하지 않은 그런 워프레임이 된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. 물론 리워크가 안 됐어도 저는 어차피 오베론을 쓰긴 했겠지만요. 프로스트가 있어서 좀 미션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. 글로브 안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죽지도 않으니까. 제가 활을 들고 온 이유는 별 이유는 없고, 그냥 마음에 들어서. 약간 이번 출격이 전체적으로 좀 쉬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, 어떻게든 미션을 깨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선택보다, 그냥 제가 좋아하는 무기에, 좋아하는 워프레임을 들고, 플레이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, 뭐, 모처럼 휴가 나온 건데, 재밌게 하다 가야죠, 안 그래요?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군대 어떠냐,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, 사실 훈련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. 물론 저처럼, 약하고, 또, 체구도 작고 이러면 좀 힘든 부분이 많겠지만, 사실, 어떻게 보면 군대는,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잖아요. 훈련하다가 막 힘이 약한 애한테 너무 무리하게 뭐 뭔가 들으라고 하거나 이래서 만약 부상을 입기라도 하면 그 사람은 전쟁에 못 나가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훈련 중에 너무 무리이다 싶으면 알아서 간부님들이 그 훈련 열애를 시켜주시거나 좀 조정을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훈련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힘들기는 해요. 근데 뭐, 막, 훈련하다가 사람이 죽고 그러진, 웬만해선 그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, 진짜 힘든 거는 훈련이나 이런 육체적인 부분보다 심리적인 부분이 더큰것 같아요. 뭐, 게임을 못하고, 음악을 못 듣고,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, 진짜 사회와 철저히 단절된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들이랑 계속 생활하는 거잖아요. 그게 정말 생각보다 지치는 일인 것 같아요. 사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사람들도 막 진짜 1분 1초도 빠짐없이 같이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마음이 멀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막 성격이 다른 사람들 아무나 같은 공간에 모아놓으면 어떻겠어요? 싸움도 되게 자주 일어나고, 그렇게 까놓고 막 서로 욕하고 이런 싸움도 일어나지만, 서로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, 서로 감정이 상해서 싫어하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? 사회에서도 물론 그런 일은 있지만, 약간 사회에서는, 집에 오면은,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. 그 시간 동안 뭐 생각도 정리하고, 걔는 진짜 나랑 안 맞다. 혹은 뭐 내일은 걔한테 사과를 해야겠다.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군대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. 뭐 화장실을 가거나 뭐 일부 뭐 근무를 제외하고는 혼자 있을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친구랑 싸워도 그 친구를 계속 봐야 하고. 어떤 친구한테 미안해도 사과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또 다른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
많은 것 같아요. 아, 출격 두 번째 거는 방어 미션이에요. 어쨌든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그런 부분이 힘들고 또 제가 약간 기가 센 편이 아니에요. 사회생활 할때 학교에서도 그 흔히 일진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있잖아요. 힘으로 다 제압하려고 하고 뭐 운동 좋아하고 그런 무리가 있었다면 저는 반대로 혼자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학생이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런 활동적이고 남자다운 애들이랑 좀안 맞았어요.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표현 방식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?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거죠.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미안하면 가서 야 미안해 나 진짜 그러려던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좀 몇몇 남자다운 애들은 그냥 가서 툭 건네면서 막 기분 풀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제 성격 기준에서 봐서는 그런 행동은 이제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아니니까 진심이 좀 전달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있는데 아, 세 번째 출격은 저 뭐지? 구출이에요. 두 번째 출격이 방어인데 너무 오래 걸리고 지루해서 그냥 편집을 했어요. 구출도 좀 지루해서 그냥 뛰어가서 문 여는 것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편집을 많이 했어요. 어쨌든 그런 성격 차, 그런 사람들과 항상 부대끼는 거 그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. 제가 또뭐 싫은 사람 생기면 걔 나쁘다 이렇게 욕하고 좋은 사람 생기면 잘해주고 이렇게 단순한 성격이면 또 모르겠는데 전좀 그렇지 않거든요.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도 아, 저 친구랑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? 내가 어떤 부분에 양보해야 될까? 이런 걸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생활함에 있어서 너무 애를 쓰게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. 육체적으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 출격 끝. 여러분 빠이빠이. 게임에서 만나면 꼭 저한테 귓말 좀 주세요. 같이 게임해요. 저 그런 거 좋아하니까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